B레벨 처음 거 해봤습니다.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니까 무지하게 틀렸네요. 오케이. 케이크. 거꾸로 해봐야 되겠다. 오케이. 소리 내보세요. 게이트 쓰는 방법은? 아이고, 야, 안 되지? 안 써지네. 잠깐만. 껐다가 시켜야 되겠다. G, A, E, T. 틀렸고요. OK, G, A, E, T. 가에트, get, 게이트가 아니고 get. OK, G 하고 G가 그 소리 냈고 A 소리 누가 내요? 에이가 아닌 내가의 소리. 에이, 에, 아, 어 중에서 에이가 에이 소리 내놓고요. 그 다음에 트 소리 누가 내요? 티가 내고요.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여기 있죠. GAET가 아니고 GATE죠. 이가 제일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대신에 소리를 안 내면 할 일이 있어 없어?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 안 심심해?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는 트 소리 내고 있으니까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한테 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너 이름 뭐니? 라고 얘가 얘한테 물어봤어 얘가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지 이름 뭐라 그래?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내는 거야? 이네 가지 소리 중에서 A 소리가 나는 거예요 GAET가 아니라 GATE입니다 게이트. 오케이 재우 바빴어요? 바빴어요? 왜 연습 안 했어요? 연습 잘하더니? 오케이, 계속해서. 테이프. 어떻게 쓸까요? T, A, T, E. 그렇죠. 근데 TAEP라고 또 써놨어. TAEP. 이게 무슨 테이프야? 이게 테이프지. 예? 자, 지난 시간에 재우가 A가 A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놨습니다. 이거 배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? 무슨 소리 날까요?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겠네. 응? gra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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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ape. 뭐라고요? grape, 어떻게 쓸까요? G, R, A, T, E. 그래서 grape.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, A가? A 소리 내고 있는 거죠. A가 여러 가지 소리, A, E, A, 아,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, B에 1에서는 A가 A 소리 나는 경우와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는 것들 배웠습니다. Grape. Grape 무슨 뜻이에요? 그렇죠. 포도란 뜻이죠. Grape. 오케이. 얘는 무슨 소리 날까요? 얘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? 자, 대우 다시 공부하고 와. 1대1 수업 다시 할 거니까. 오케이. 집에서 안 해요. 학원에서 하고 선생님한테 1대1 해야 돼요.